일단 유치 실패로 개점 휴업 상태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투자자들의 출연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국회의원이 이 땅에 정부 주도의 민간항공 MRO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의 항공 MRO 사업 포기 선언 이후 굳게 닫혀 있던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요즘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항공업체들이 잇따라 투자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에어로K의 모회사인 AIK도 이달 말까지 활용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 특히 AIK는 정비를 위한 격납복 건설 등의 1지구 전체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계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수를 만났습니다. 김종대 국회의원이 군과 민간 항공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는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며 계획을 백지부터 다시 짜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특정 회사가 아닌 정부 투자로 거대한 항공기 정비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주공항을 에어로케이의 목매는 공항으로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 모든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산업이 우선이다. 지금 부지 조성해 놓은 거, 저 에어로폴리스 3개 지구, 요거는 전략적 활용을 해. 또 청주가 모기지인 F-35 스텔스기의 정비를 일본에 맡길 순 없다며 정비 권한을 구입해 에어로폴리스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또 동아시아의 지정학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의 안보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F-35는 국가 전략자산의 최정점에 위치해. 충청북도에 범도민 추진단 구성을 제안한 김종대 의원. 다음 달 국회에 이어 청주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정부와 충청북도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